나쁜 남자 같은데? 우리 타이도 뭐 남달라. 너 목소리가 좀... 안녕하세요. 제가 이혼한 지 한 6년 됐고요. 목소리 검색. 설마. 네? 제롬이라고 합니다. 진짜네. 설마. 야, 오 마이 갓. 진짜 제롬이야? 진짜 제롬. 애가 알아서 제롬이구나. 애쓰라고. 예전 지 가수 제롬은 뭐하는 거야? 예전에 가수하고 미슬라지라고 래퍼 뭐 MC 같은 것도 맞아 DJ처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또 그때 의상 맡겼잖아요. 아, 난 너무 잘 알지. 아니 제가 혹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나온 거예요? 네? 나온 거 진짜 신청한 거예요? 그래 제가 도심을 좀 소개 같은 거 없겠지. 외롭겠지. 외로우셨나보다. 잘 됐으면 좋겠다.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중쯤에 다시 이제 연예계 쪽에 있습니다. 엑스라지라는 그룹에 제가 20% 들어갔는데 근데 활동을 안 했어요. 접었어요.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분도 저는 이제 파트너였어요. 저건 잘해요. 형은 다른 중 있고 여동생 다른 중 있고 가족이랑 하고 동네 가족 족하면 왔으면 하고 여동생은 이제 자기 아들들이랑 같이 살고 저는 여기 혼자 있어서 부모님 먹고 그래서 그냥 좀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았어요. 제가 애를 너무 좋아해요. 근데 그런 포맨이 봐요. 그래서 이거 포맨인데 고민이나 신경 많은 거 그런 것도 고맙지잖아요. 저는 그런 고민 손톱이 진짜 광고인데 확 살까? 오늘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거야? 왜 이렇게 쉽고? 네,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. 나오고 싶으니까 진짜로 나를 찾고 싶어요. 제가 고민할 때 서로 이제 저 딸이랑 그 성인 기준이 서로 다르면서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. 성인 기준이